안녕하세요. 장기 연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톡피쉬라 해서 인공지능 장기가 조금 많이 유행이라기보다는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스톡피쉬는 아니지만 스톡피쉬처럼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면 먹고요. 연상 장기니까요. 연상이 나가고 면포 말고 중포로 넘어오고 마가 1위로 뜨는 건또 처음 보긴 하네요. 군 당속을 조금 해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를 달라고 왔죠? 조를 달라고 왔는데 조를 그냥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멱을 막나? 멱을 막을 수도 있겠네요. 줄수 없으니까 막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가 될수 없는 수를 지금 들어오셨죠. 자, 먹고 들어가면 상을 그냥 준다. 장을 친다. 궁을 튼다. 양빵을 건다. 사가 걸렸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포로 달라 했어요. 장을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를 달라고 왔기 때문에, 자. 포를 주진 않겠지만, 물론 포를 주진 않겠지만, 하나, 둘, 셋, 위협은 하고 넷, 가도록 다섯, 할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은 포를 지키고요. 와로 먹는 게더 나을 뻔했나요? 마가 진출해서 먹는 게 조금 더 나을 뻔도 했던 것 같아요. 상이 떠서 또 이제 오겠다는 건데 일단은 피해 줍시다. 조를 먹힐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한 박자 두 박자 천천히 갈게요. 포가 넘어오는 게 선수겠죠? 포로 남겨놓고요. 다시 올라가면은 안 되죠. 지금 내린다, 올린다. 마 올라가고요.
당겨주고 이거는 마대를 해야 될지 지금은 봐야 될것 같아요. 마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마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말을 넷, 먹는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제가 스톱피시라 했죠? 스톱피시라면은 어떻게 과연 대응을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스톱피시라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한칸 올려서 차를 올려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로 포를 달라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좀 지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저게 공짜였나요? 그런가? 그러면 제가 묻죠. 지금 마포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죠. 뭘 하나는 저도 줘야 되겠지, 저한테. 하나, 둘, 셋. 스톡핏이라면 과연 이야, 그런 수가 있었네. 그거는 못 봤네. 그거는 못 봤다. 사실 못 봤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면은 지키고 가야 될것 같고요. 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는 말을 어떻게든 잡아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잡을까요? 포를 지금 마지막입니다. 하나, 살려야 둘, 되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갑시다. 또 줄이 또 걸렸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밀 수가 없네요, 지금. 일단 장군을 치고 선 장군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선 장군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포를 넘겨서 양쫄 양쫄을 달라. 포 잡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포 달라고 가도록 할게요. 말을 너무 쉽게 먹혀서 조금 불만이 있네요. 이건 뭐죠? 왜 거기에 온 거죠?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뒀습니다. 감사합니다.